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문 대통령은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보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윤지혜 기자. 네, 윤지혜입니다.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? 네,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.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이 단일권으로는 역대 최대라는 설명입니다.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상황 전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. 네,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가동한 거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?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? 네, 한마디로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문 대통령은 그저께 경제중대본,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경제인단체, 양대노총 등 민간과 노동계도 함께할 예정입니다. 문 대통령은 매주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윤지혜입니다.